승운이 따라주길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. 자, 축구는 멋지게 잘 성공됐는데요. 다음 배치도 뒤에 공이 보인다면 나쁘지 않은 배치입니다. 일단 축구 당내 네, 평상시 치던 두께를 바라보고 치는데 내공 속도가 좀 빨라지면은 그럼 당연히 스커트 현상, 디플렉션 네. 현상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조금은 얇게 맞는 거거든요. 그 해석이 적절하겠네요. 네, 오늘 내가 왜 얇게 맞지, 이 공이 왜 얇게 맞지 궁금할 때는 항상 내 스트로크가 항상 비슷하게 나가는지를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해요. 네. 두께는 눈으로만 치는 건 아닙니다. 자, 임준혁 선수의 자, 뒤돌리기 공략. 2점. 자, 그러면서 임준혁 선수는 배치도 딱딱 잘 들어오고 있죠. 잘 맞아 들어오고 있죠. 이 흐름이 지금 임준혁 선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. 임준혁 선수는 이 흐름을 계속해서 좀 잘 이어가면 될 테고 엄상규 그렇죠. 선수는 좀 끊어내야 되는데 맞습니다. 오히려 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옆돌리기 지금 배치도 굉장히 좋죠. 그렇죠. 그래도 이런 공들도 지금 임준혁 선수의 그 내공? 내공이 보여지는 게 일적구를 완벽하게 내리는 두께를 지금 코너에 완벽하게 세웠잖아요. 네네. 지금 배치를 바라봤을 때 저 두께는 상당히 좀 두툼한 두께거든요. 저 상황에서는 최대한 두꺼운 두께를 쓰면서 일적을 내려놓고 진행할 수 있는 회전 조절 잘했고요. 아래쪽으로 옆돌리기 시도인가요? 자신 있게 들어가겠죠? 네, 괜찮아요. 아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긴장도 되고 좀 떨릴 수 있는 상황에서 완벽한 스트로크를 해냈어요. 에르마진이 그 때는 좀 시원하게 스트로크해도 괜찮잖아요. 그렇죠. 당점을 낮춰서 끌어준다라는 표현보다는 두께를 두껍게 잡아놓고 그 두께에 놓고 내공을 진행시킨다라고 표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안쪽으로 내리죠. 괜찮습니까? 네, 좋습니다. 아래쪽 공간 걱정하셨어요? 네.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엄상빈 선수에게 조금의 불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죠. 안 될 때는 왠지 좀 안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죠. 그렇죠. 이게 지금 저렇게 좁은 튼 사이라도 네. 가끔 빠질 수 있는 게 당구거든요. 그러고 나면 네.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 공이 득점되고 나면 또 배치가 좋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요. 1점. 아, 지금은 키스가 나면서 조금은 안 좋게 섰지만 4-3으로 앞섭니다. 아, 참 이렇게 박빙으로 빼는 게 보기에는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이네요. 네. 자, 원뱅크 걸어치기가 괜찮습니다. 그래도 자, 여기서 회전력이 네, 좋아요. 네, 좋습니다. 쿠션 이후에 네 회전이 이용되면서 멋지게 득점이 됐습니다. 가 상당히 위험한 배치입니다. 지금은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까요? 지금 횡단을 쳤을 때도 키스가 있고 얇은 두께에서 대전을 칠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처음에 횡단 시도하려고 하다가 말씀하신 그 키스 때문에 네. 좀 주저했었는데 자, 횡단을 억지로 키스를 뺄 수도 있긴 한데 어려워요. 비껴치기를 대전 형태로 돌리나요? 그렇죠. 와, 우와. 비켜치기를 저렇게 키스를 빼고 이것도 설마 와, 아, 오늘 정말 엄상빌 선수가 엄상빌 선수 한번 비춰줘야 돼요. 지금 표정이
네, 그래요. 이럴 땐 물이나 한 모금 마셔야죠. 뭐 어떡하겠습니까. 안 된다는 표정입니다. 아니 오늘 임준혁 선수가 잘 쳐요. 잘 치는데 치죠. 근데 행운까지. 행운까지 좋은 거죠. 오늘은 되는 날입니다. 그렇죠. 네. 아, 잘 쳤습니다. 자, 엄상필 선수가 과연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. 결국은 뭐 더 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이거를 이겨낸다면 정말 엄상필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겁니다. 자, 그래도 이런 옆돌리기에서 또 엄상필 선수가 상당한 강점을 보이거든요. 자, 옆돌리기. 네,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만만치 않아요. 뭐 2세트는 좀 쉽게 내줬습니다만 1세트는 사실 또 임준영 선수가 굉장히 플레이가 좋았는데 끝까지 따라붙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3세트도 초반에 임준혁 선수의 기세가 좋은데 엄상필 선수가 아마 호락호락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두 선수의 대결이 재밌네요. 네. 아, 임준혁 선수도 지금 세 번째 시즌 이 정규투어 1부 투어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 엄상필 선수도 마찬가지인데요. 비켜치기. 성공하죠. 네, 좋습니다. 엄도사, 이 당구도사 엄상필 선수가 지금 뭐 4점째 기록하면서 7대7을 만들었습니다. 이러면서 역전을 만들어냈어요. 오, 뱅크샷 두 개 포함해서 이번 이닝에 6득점 9대7이 됐습니다. 자, 지금 3이닝밖에 안 됐어요. 네. 아, 진짜 두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. 자, 전혀 잘 살려줬어요. 네. 좋습니다. 김준호 선수는 더 이상 승부를 그 뭐 4세트까지 끌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. 여기서 3세트에서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비껴치기를 길게 만들어내는 거예요. 아, 이 공 회전력 조절이 너무 좋네요. 아, 정말 멋집니다. 저렇게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력을 잘 조절한다는 건 그만큼 스트로크도 좋다는 얘기예요. 아, 잘 쳤어요. 자, 우선 또 한번. 자, 까다로운. 어, 지금. 아, 옆돌리기가 정말 좋습니다. 네. 아, 지금 노란볼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. 자, 거기에 지금은 약간의 역회전도 이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컨트롤을 했군요. 아, 역회전까지는 아니었겠네요. 무회전성에서 갔을 것 같긴 한데. 아, 근데 옆돌리기 진짜 잘 칩니다. 아, 좋습니다. 상당히 예민한 공격이었는데 확실히 옆돌리기에서 강점을 보입니다. 아주 낮은 당점에서 공을 구사한다기보다는 두께를 좀 쓰고 적당한 낮은 당점으로 구사 잘했습니다. 내려놓고 네, 원포인트 지점을 읽어냈고요.
네, 정확합니다. 야, 이렇게 되면 2점밖에 남지 않죠. 뱅크샷 하나 포함해서 3득점째. 자, 13-9. 여기서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, 엄상필? 준혁이 컨디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 이 상황에서 좀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. 자, 여기서 키스가 잘 빠졌고요. 키스 빠졌어요. 이렇게 되면 득점이죠. 네, 좋습니다. 세트 포인트입니다. 아,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. 적어도 이번 세트, 3세트는 엄상필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. 이 매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이 3세트를 엄상필이 가져가게 되면 4세트는 또 완전 다른 양상이 될 거잖아요. 그렇죠. 빈겨치기 공략. 아, 자, 지금도 당점 사용이 너무 좋네요. 네. 좋습니다. 5번 5점 경량.